그런 연기도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 예. 승혜 니가 할래? 안녕하세요. 저는 농업회사 법인 주술아원이고요. 저는 술아원에서 본부장 역할을 맡고 있는 강특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고문원 속에 있는 전통조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구분해서 대중한테 널리 보급하는 게 목표를 가진 술 양도 부과하고요. 저희 주력으로 하는 제품들은 과하주, 과하주 4종과 술, 경성과하주가 있습니다. 고구마주 미드필, 술삼양주 그다음에 복분자 약주, 복단지, 수라 핸드메이드 만들 이렇게 제품이 있고요. 저희 모든 제품들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지 않고 오직 연유 협찹사, 연유, 물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 베이스로 해서 구성되는 술들입니다.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네. 처음에 수라원에서 이 과하주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전동 과하주는 비교적 새로 나온 거잖아요. 예. 차이가 어떤 게 있어요? 요 수라 4종 같은 경우에는 여기 흑찹쌀, 정제수, 누룩으로 술을 발효시켜가지고 중간에 증류 주정을 브랜딩을 합니다. 그리고 매화꽃, 연꽃, 국화꽃을 술에다가 직접 뿌려서 좋은 숙성하고 향을 익히는 술이고요. 나중에 나온 이 술이 더 프리미엄인 이유는 제조 방법은 똑같은데 중간에 브랜딩하는 술이 증류주입니다. 저희가 경비미로 저희 동증류기로 직접 내릴 증류 원액을 브랜딩해서 숙성하고요. 이거는 꽃을 띄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디감, 그다음 과실향, 그다음 꽃향이 그 자체에서 풍부하게 배어나오는 술입니다. 근데 왜 경성 과하주요? 옛날에 그 과하주라는 거는 고문원에 1670년대부터 많은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육당 최남강 선생님이 쓰신 글에 보면은 경성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과하주가 널리 유행했다라고 해서 한국의 5대 약주로 해서 들어가는 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저희도 경성 과하주라고 이름을 지었게 되었습니다.